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젠지를 3대1로 격파하시고 오랜만에 결승 진출에 더불어서 2년 만에 월드 진출까지 확정 지으셨습니다. 칸나 선수 소감이 어떠신가요? 띵긋하네요. 감사합니다. 일단 첫 세트 져가지고 힘들겠다 했는데 2세트 때 좀 제가 캐리하고 그리고 승기를 이어나간 것 같습니다. 네, 테디 선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방금 창동이가 말했듯이 2세트 때 승기를 잡은 게 너무 컸다고 생각하고요. 그 캐리 인정하고 3, 4세트 다들 집중 너무 잘해줘서 잘 이긴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칸나 선수 1세트 패배한 이후에 승승승으로 멋지게 역습을 만들어내셨는데요. 젠지가 오늘 1세트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나누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셨나요? 딱히 첫 세트 때 얘기한 거는 딱히 없고요. 그냥 2세트를 바로 준비했고 좀 상대가 탑펜을 좀 많이 쓰길래 좀 무슨 픽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9N을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. 배경이 있으시네요. 9N 픽이 좀 저희는 나올 때 요즘 아무래도 너프 이후에는 많이 등장하는 픽은 아니다 보니까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한타 때 진짜 좀 좋은 역할을 해주더라고요. 좀 미리 준비된 건가요? 아니면 그냥 구도를 보고 거기까지 손이 가게 된 거였나요? 제가 원래 9N을 많이 연습했어서 네. 좀 자신 있는 픽이긴 했는데 최근에 너프되고 못 쓰는 상황이 됐는데 좀 따로 연습하진 않았고 오늘 그냥 당장 각이 나와서 제가 그엔 하겠다고 얘기했어요. 그 승리와 직접 편이 됐죠. 그렇죠. 그럼 이제 테디 선수 바텀 듀오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1, 2, 3세트 젠지가 계속해서 앞에 슬래시를 하고 4세트에 와서 이제 밸런을 해줬는데 이게 좀 앞에 슬래시가 되게 좀 거슬렸나요? 상대방이 계속 아스하고 압박하길래 그냥 약간 그냥 후반감을 좀 핑해서 약간 좀 존버해서 잘 됐던 것 같아요. 좀 후반을 어느 정도 의도하고 네. 그렇죠.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3세트는 또 50분이 넘는 혈투를 벌이셨습니다. 백도어 압박도 있었는데 이걸 침착하게 잘 대처하시면서 승리를 하셨는데요. 이때 어떤 콜을 주고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, 테디 선수. 이게 진짜 그 경기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사실 정확히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. 제가 집을 가야 하나 약간 그 고민만 그 1초 안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. 안 가면 뭔가 끝날 것 같아서 너무 쫄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집 가서 아쉽지만 안 갔으면 끝났을 것 같기도 해서 네. 그래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이겨서 테디한테도 긴 경기다. 이거는 네. 뭐 엄청난 경기인 거고 네. 칸나 선수는 또 사이드를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탑라이너 입장에서도 그런 경기 운영 참인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근데 최근에 약간 메타가 사이드 조합이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포탑도 다 뽑아져가지고 진짜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팠는데 좀 팀원들한테 물어보면서 했습니다. 그러면 혹시 3세트 딱 이기셨을 때 이번에는 패승승승 할 수 있겠다 딱 생각이 드셨나요? 그거는 딱 저희 4경기 뱀픽 할 때 너무 상대가 자신감 있게 딱딱딱 봤길래 뭐지 하고 그때 예감하셨구나. 그렇죠. 네. 그 4세트를 여쭤보고 싶은데 젠지가 카미를 선픽에 받고 야이에나가 딱딱딱딱 나왔어요. 네. 이거를 보고 조금 예상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? 칸나 선수? 아니요. 진짜 너무 좀... 네. 당황했다. 당황하셨다. 당황했습니다. 예상하지 못했다. 네. 그리고 정작 상대가 그런 극돌진 조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뚜벅이 챔피언들이 벤당하고 이즈리얼은 살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제 또 테디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?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상대방이 되게 매섭게 픽을 받고 자야까지 이즈까지 줘서 제가 이즈 하는 거 아니면 룰러가 이즈하면 좀 게임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즈 선픽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.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야이에나 최근 대세인데 거기에 맞춰서 티어니 뱀픽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또 정글 올라프 픽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인게임적인 활약은 제쳐도 아까 콜 마지막 들어보니까 오노 선수 이에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지 팬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요. 어떤 상태인지 혹시 선수분들 아시나요? 일단 게임 끝나고 정신이 없어서 입 빠졌다는 소리도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일단 걱정은 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상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별일 없기를 기원합니다. 네. 그
그리고 좀 재밌는 이제 결승전 어쨌든 가게 됐습니다. 롤드컵은 그 뒤인 거고 담원기아에 맞붙게 되는데 또 테디 선수도 인연이 있는 이제 김정균 감독이 담원기아 사령탑을 맡고 있는데 LCK의 최초 10회 우승을 담원기아의 김정균 감독 대 T1의 페이커의 대결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기록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게 팀원들한테도 있을 것 같은데 테디 선수 혹시 뭐 그런 얘기 나눈 적 있나요?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당히 신기하고요. 그래서 한번 저희 상혜경의 우승을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. 칸나 선수는 어떠세요? 매번 막 인터뷰 이런 거 보면은 페이커 선수가 유독 칸나 선수한테 장난도 엄청 많이 치고 그러는 것 같던데. 네? 뭐 칸나 선수랑 이제 1대1 연습을 많이 한다든가 그러니까요. 그런 게 많이 나오죠. 네. 죄송합니다. 저 질문을 까먹었어요. 네, 그냥 결승전에 대한 각오 그런 거 여쭤봤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. 결승전 정말 흥미진진한 구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. T1 대 담원기아 맞붙게 됩니다.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칸나 선수. 네, 이제 꼭대기에 있는 담원을 만나러 가는데요. 네, 제가 서머 결승은 또 처음이라서 또 롤파크 말고 다른 데서 진행을 하잖아요.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네, 결승에서 한번 이겨보고 싶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테디 선수도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담원과 네, 결승에서 만나는데 정규 시즌에서 저는 맨날 약간 졌던 것 같아서 이번엔 꼭 이기고 싶네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도 결승전 많은 네.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. 오늘 너무너무 승리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월드컵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